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아 어린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지금 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이손한 번만 따주면 낳을 아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며 결국 장애물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80번째 이야기는 소아경기, 어린이 경기와 경련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상근 152쪽에서 221쪽까지 또 상근 511쪽에서 512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음식이나 다양한 놀람 등의 환경적인 충격으로 이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비틀고 경련, 경기를 해서 치유하려는 자연 치유 현상이 바로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두시면 장애우 혹은 자폐증으로 갈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아경기, 어린이 경련이란 무엇이냐? 아주 힘겨워 보이죠. 첫 번째, 경기와 경련이란 것은 탄생의 기쁨도 채 맛보기 전에 내 아이가 까무다치거나 사지를 뒤트는 것을 볼때이 부모들은 대부분이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 그래야면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며 야금야금야금야금 서서히 염증을 더 만들어 장애인으로 진행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루에 5번의 경기와 경련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모친이 손을 따주어 염증을 빼주었기 때문에 쉽게 나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 경기로 인해서 갓난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나 경련은 환경적인 충격을 받아서 체내에 만들어진 염증만 제거하면 쉽게, 아주 손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 경기, 경련입니다. 특히 소아는 더 빠르게 나았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에서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이유를 잘 헤아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적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열제와 항생제, 항경련제, 주사제 등을 갓난아기에게 무분별하게 가장 많이 주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현명한 부모라면 내 사랑스러운 아이의 체내 생긴 염증을 빼내주는 손따귀 방법으로 다스려서 건강한 아이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소아경기, 어린이 경련의 원인은 무엇이냐? 지금 경련을 해서 눈이 뒤집혀져 있는 아기의 모습이죠. 안타깝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한 부모들이지만 체내에 잠재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질병이 태아에게 그대로 유전,
대물림되어 생기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1.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듯이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체내 질병, 염증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태아의 경기 원인은 양수 속에 고요히 조용히 있다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 받는 충격은 바로 머리의 압박, 압통 충격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호흡, 즉 난생 처음 첫 숨을 쉬는 충격을 받아서 으앙 하고 아이가 울죠. 이 탄생 기쁨을 전할 때 호흡 경기, 즉 공기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적인 충격은 난생 처음 듣는 소리, 즉 청각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옆에서 가까이서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청각 경기를 해서 나중에 이명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환경적인 충격은 빛입니다. 이 햇빛은 아이가 난생 처음 보는 밝기이기 때문에 3-7일간 서서히 야금야금 적응시켜야 되지 갑자기 회시빛 같은 거 가지고 눈에 빛을 쬐이면 시각경기를 무조건 합니다. 그럼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게 시각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적인 충격은 음식입니다. 아이가 난생 처음 먹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모유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아이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유가 부족해서 미음을 먹인다 하면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먹여야 됩니다. 일곱 번째, 환경적인 충격은 모든 낯선 환경, 아이가 갑자기 아이를 자랑한다고 부모님에게 먼 길을 승용차에 태워서 갔다 그러면 아이가 이동경기를 합니다. 혹은 온도경기, 열경기, 습도경기, 바람경기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과 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틀고 경련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소아에게 경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환경적인 적응력이 어른에 비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소아 경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난 후 가장 많은 경기의 가장 주된 원인은 먹여서 병이 됩니다. 즉 음식 습성에서 오는 소화경기로 인해서 자폐증, 지체장애까지 갑니다. 정말 음식 조심시켜서 먹여야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먹일 때는 흐겁지겁 빠르게 먹이거나 과식이 주요인으로 위장장애가 오장육부의 대사장애를 만들어 잘못 먹인 후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감기나 몸살로 이어지고 경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란 이 핏길이 놀란 것으로 이 경기를 해서 핏 속에 있는 염증을 빼내어서 열어주려고 하는 자연 치유 활동이 바로 경기죠. 다섯 번째, 따라서 경련이나 호언절을 한 경우에는 목의 핏대, 요 핏대 대정맥 있죠. 핏대 세월 쪽에 핏대를 제압하여 아프게 눌려서 와 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깨어난 후에 혈루 손따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손에 모든 핏길을 여는 곳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위의 손따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경기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성장장애가 생기고 자폐증으로 이어지고 지체장애 등 만병의 근원이 되므로 반드시 체내 염증을 빼주는 혈루 손따기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약이나 주사제로 야금야금 체내 염증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장애우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 경기 후에 나타나는 아동의 현상입니다. 이 아이처럼 먹었으면 자고 먹고 자고가 어린이의 소아의 일과이죠. 경기를 할 즈음에는 체내 생긴 염증이 생긴 만큼 피가 머리로 솟구쳐서 뇌혈관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뇌압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조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꾸 보채고 웁니다. 이 보채고 운다는 속 편하면 웃습니다. 웃고 잘 놉니다. 잘 잡니다. 즉 속이나 머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왜? 머리가 뇌압이 높아서 낮과 밤이 바뀐다든지 뇌압이 높으면 악몽을 꾸고 그러니까 결국 뒤척이는 거예요. 속이 불편하고. 세 번째, 먹었으면 잘 자야 합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가스가 발생하죠. 이 가스 트림을 시켜야 위장이 계속 움직여서 소화를 쉽게 될 수 있는데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는 절대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하고 칭얼거리고 속이 불편한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소아의 체내 염증지수가 높으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특히 발부터 먼저 차가워지죠. 그래서 손발이 차갑다면 이미 체내 염증이 쌓이는 것이므로 그냥 두면은 뇌의 압력이 점점점 높아져서 뇌 손상이 가중되어 자폐증이나 장애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뇌압이 높은데 특히 눈의 안압, 코안의 비압, 귀의 청압이 높아져 있으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입술이 푸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 뇌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대정맥 핏대를 지압하여 오장육부로 핏기를 열어주거나 사지를 주물러 즉 장단지 바로 밑에 있는 그 옛날 해초리 맞는 부위 있죠. 그걸 코피해야 됩니다. 이걸 주물러서 뇌압을 낮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체내에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손따기로 염증을 쳐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나 경련의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나 경련으로 눈이 돌아가고 의식이 혼미하다면 지압으로 응급처치하는 것은 장단지의 성산혈과 목의 핏대, 즉 천정과 기사혈 부근이에요. 이 대정맥 지압만으로 의식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리의 장단지, 즉 성산혈, 저는 코피혈 자리라고 했습니다. 코피날 때기 쳐주면 코피가 멎습니다. 자주 주물거나 쳐주면 뇌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기에 이 장단지가 단단해졌다, 장단지에 알이 배겼다, 근육이 생겼다 그러면 성장장애 키가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지압해주면 성장 달육에 아주 좋고 속도 편해집니다. 자, 세 번째, 목의 핏대, 즉 대정맥이 지나는 천정혈, 기사혈, 그 4번과 5번 자리를 쇄골 방향, 등쪽으로 지압하면은 의식을 잃은 사람도 깨어날 정도로 빠르게 위를 움직여서 뇌압을 낮춰주는 지압혈자리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사지가 뒤틀리거나 눈알이 돌아갈 정도일 때는 뇌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르게 목의 대정맥, 즉 O 부위를 눌러 울음이 나도록 하거나 아파서 고함을 칠 정도 만들게 되면 뇌압이 낮아집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코펠 자리도 지압을 해주면 더 빠르게 정상 혈류를 찾게 됩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면 반드시 손따기로 체내 여사인 염증을 빼주세요. 여섯 번째, 소아 어린이 경기 경련 다스리는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첫 번째, 작고 여린 손가락을 찌르는 게 애처롭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편하게 다쳐줬어요. 저는 돌도 되기 전에 견길을 해서 부모들이 따줬어요. 돌 되기 전에 이미 수십 번 손을 부모님이 따줬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막내도 돌도 안 지났을 때 심한 고열 경기를 하여 따주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어리다고 너무 애처롭게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손을 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딸점은 세 곳밖에 안 됩니다. 세 곳. 세 자리. 다사, 나사, 라사. 다사, 나사, 라사. 갓난 어린이일 경우는 다사번, 주로 위장경기, 이 부위에 농백혈, 이렇게 농백혈 고음 1번과 같은 것, 혹은 6번과 같은 이런 농백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면은 아이가 체내염증이 대부분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안에 농백혈 1번, 6번 그림처럼 농백혈의 염증, 피와 섞인 피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따주어도 열이 내리며 경련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화는 세 군데만 따주면 만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따고 난 후 발에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주면 처음은 아주 갑갑해하나 30분 이후 되면 코를 꾹 골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냥듯이 일어나서 뭐 젖 달라, 뭐 밥 달라 하고 혹은 건강을 되찾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자폐증, 장애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두운 방에서 우울한 생각에 빠져있는 이미지 그림이죠.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맞는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81번째 이야기는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고 이것은 몸이 허하여 기운과 맥이 빠진 현상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면 뭐하겠냐 하면서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야기는 우울증입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